궁금한 게 주택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걸 늘 네.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면서 하게 되는데 하고 있나요? 네, 저도 있습니다. 있네. 오, 있다. 몇 년, 몇 년? 네, 잘했는데 12년째죠. 12년째? 네. 올해도 또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실내에 간 데는 얼마 정도 지금? 32만 원. 다달이? 네? 달에 100원씩 넣으신 거예요? 휴면 계좌 아니에요? 뭔 소리야? 휴면 계좌 1년에 32만 원? 뭐라고? 아, 전체 잔액이 32만 원 있다고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3개월 전에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러 갔어요. 아, 근데 네. 은행에 갔는데 어? 이미 있으신데요? 그래서 아, 있는지는 모르겠 제가 만든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냥 막 그런 전화가 오잖아요. 뭐 통장 만드시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만들었나 봐요. 그냥 2만 원만 넣어놓고. 전화해 주면 감사드리네. 그래서 2만 원이 있던 거에 제가 3개월 전부터 그러면은 월 15만 원씩 해서 2년을 넣겠다 해서 지금 2개월치가 들어가서 32만 원이 된 겁니다. 공연이게 기간은 오래됐네요. 그래서 네. 청약 관련해서 잔액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이렇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이 청약 통장이에요. 근데 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주택이 있고 민간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나라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해주거나 임대를 해주는 형태. 그다음에 민간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네. 국민주택에 우리가 분양이나 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1회에 인정해주는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달 10만 원씩을 연체하지 말고 꼬박꼬박 오랫동안 납입한 사람이 사실 장땡이에요. 이쪽에서는. 장땡이 제일 높아요. 장땡이에요. 그리고 민간주택에서는 금액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평형에 따라서 서울일 경우에 뭐 300만 원이 있으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600만 원으로 올라가면 뭐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고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공적으로 갈 거냐 민간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10만 원씩 오랫동안 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평형대에 맞춰서 금액을 딱딱 맞춰서 넣어놓을 것이냐는 나눠서 전략을 갖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라이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게 오래되셨잖아요. 한꺼번에 돈을 내서 회차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목돈을 넣어버려서? 바로 회차 분할이라는 방법인데요. 뭐. 내가 안 냈던 기간 동안에 돈을 한 번에 내면 그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은행에 가셔가지고 은행 직원분한테 그동안에 밀린 거 다 집어넣어주세요. 단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회차 분할로 넣어주세요 하시면 되고 인정되는데 기간이 걸릴 수 있으나 그래도 그간에 밀린 걸 한꺼번에 내시면 손해본 거를 다시 만회할 수 있겠네요. 네네, 기간 손해본 걸. 네.